꾸준함이 그게 습관인 것 같아요. 자꾸자꾸 내가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점점 제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 마음이 그러니까 함께하면서 되게 행복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습관하고 운동, 저희 와이프는 독서하고 운동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돌 지난 아기가 있어가지고 주말에 시간 내기가 힘든 상황인데, 근데 생각보다 할만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했던 15문장을 복습을 하자. 그래서 설마 이게 200개가 다 외워질까 그랬는데 가능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뭐 2시간 반, 3시간씩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주말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가? 돌아보면 아니었는데, 환경 설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요. 저도 했으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가 눈에 보여서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고 그 결과가 종이로 딱 보이니까 다른 응원보다도 그게 제일 효과적으로 다가와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육류치료제 벌써 네 번째거든요. 근데 꾸준함이 그게 습관인 것 같아요. 인증하는 그게 습관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자꾸 내가 안 하면 스멀스멀 머릿속에 올라와요. 아, 나 이거 인증해야 하는데, 인증해야 하는데. 저를 믿고 따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인증하니까. 그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저로 인해서 인증에 실패했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이 있거든요. 자꾸자꾸 내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아, 나를 믿고 따라온 사람이 있는데. 이제 점점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운동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걷기 했다가, 이제 걷뛰기가 되고, 그 다음에 맨발로 걷기까지 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점점 제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육류 챌린지 덕을 참 많이 봤어요. 그 덕에 지금까지 영어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너무 잘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영어를 공부에 재미를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계속 이어가게 돼서 뭐 저희 가족들한테 막 자랑하고 막 이랬거든요. 정말 효과가 좋았고요. 그다음 66 챌린지를 저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좋은 습관에서 지금 새벽 기상 하려고 도전 중인데요. 굉장한 올빼미형이고 아침잠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실패는 해도 인증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조금 탄력이 조금 붙었어요. 이번만큼은 정말 성공해보고 싶다. 이거는 저는 66회까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딸이랑 이걸 같이 하고 있거든요, 유니 챌린지를. 제가 못하는 날에 딸이 먼저 아빠 이거 빼먹었어라고 해서 인증하는 날도 있고 한데,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딸의 유니 챌린지가 어땠는지 한번 소감을 한번 제가 꼭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제가 인증하고 나의 윗사람, 아랫사람 한 명씩만 응원을 해주자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인증하고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같이 응원하면서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 마음이 얼마나 이 사람들은 삶을 잘 살고 싶을까, 행복하고 싶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진짜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함께 하면서 되게 행복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Baby, you can take my